안녕하세요. 예, 성형에 관해서 쉽게 또 이해하기 좋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부리부리 권영대입니다. 오늘은요, 질문이 올라왔어요. 9개월 전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는데 코수술을 했어요. 이분은 여기 보형물은 넣지 않고요. 여기가 아마 이 콧대가 넓었던 모양이라서 절골술을 하였고요. 그리고 이 코끝이 들창코에다가 좀 펑퍼하지만 복코 스타일이어서 비중격 연골을 이용을 했는데 비중격 연골 갖고는 좀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기증받은 늑연골, 갈비뼈 연골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잘 지내다가 한 9달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 코끝이 뭔가 좀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나왔고 또 마지막에 또 피도 나왔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성형외과를 찾아갔더니 그래서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약을 먹고 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술하였던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면은 염증이 다 가라앉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. 혹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들리시라.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놀랐겠죠. 걱정이 되니까 아마 이제 몇 군데 성형외과를 이제 좀더 찾아서 진료를 보고 이제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. 어떤 병원에 어떤 성형외과 가니까 그 결국은 그 기증 늑연골은 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빼는 게 좋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 가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. 그냥 두고 보고. 좀 혹시 만약 문제가 생긴 그때 가서 뭔가를 판단하고 취하는 게 좋겠다. 제 생각은요,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코 수술 왜 하셨죠? 코 수술, 도대체 내 코가 좀 모양이 좀 평균적이지 않아서, 그러니까 내 외모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, 나를 좀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. 콧대 뼈 절골해 갖고 줄였고 그 다음에 들창코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 모자라니까 말하자면 이제 텐트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볼대의 길이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더 대줘야 되니까 비중격 연골도 채취를 했고 그것만 갖고는 좀 힘이 부족하고 좀그 재료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 늑연골을 사용을 해 갖고 여기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마 9개월 동안 뭐별 얘기를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원하는 대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자,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무조건 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. 그 수술하는 과정도 복잡했지만 제가 하는 건 역시 이게 이미 다 떡이 돼 있고 다 들러붙어 있거든요. 그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하려 그러면 그냥 쑥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뭐 부품 하나 빼려 그러면은 그죠? 본네트 열어야 되고 또는 들어 올려야 되고 그 구석을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요코 이거 제거하려고 그러면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방리한 다음에 제거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만약에 그걸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래 코가 들창코였고 그 다음에 복코였는데 그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던 거를 빼버리면은 다시 주저앉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창코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 몸은요 조직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아물게 되면은 수축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. 수축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. 그러면은 원래 들창코보다도 훨씬 더 약간 더 들창코의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.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처럼 조립하는 것처럼 막 하나 뭐 얹고 빼고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 죄인은 아닌 죄인인데요. 예를 들면은 쌍꺼풀 수술을 제가 해드렸어요. 근데 그분이 눈다래 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저한테 쫓아와요. 그 쌍꺼풀 수술한 것 때문에 눈다래 끼 생긴 거 아닌가. 그 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 주변에도 여기 그 피부에 그 피지선이 막히거나 이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고름집이 잡힐 수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어떤 그코 수술한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는
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, 그거 뭐 수술하신 선생님이 잘알 거고, 그다음에 그 치료하신 선생님이 잘 알겠죠.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속안에 있는 이식한 연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또 그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될 문제이고요. 일단은 수술하신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염증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거를 뭐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또 수술을 해갖고 다 뜯어내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같은 의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성형수술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이 수술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만들어줄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조심스럽게 내려서 뭐너뭐 인상이 바뀌었다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막 온갖 걱정스러운 얘기를 막 들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. 궁금한 거 있거나 걱정되실 때는 나를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혹은 뭐 이렇게 다른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닌지 가서 의논해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코 성형술 하고 나서 좀 뭔가 좀 생겼는데 그게 연골 이식한 부위에 뭐 생긴 염증인지 또는 또 피부에 어떤 그런 뭐 피지낭종으로 인한 염증인지 아직 여기 좀 이렇게 만지면 통증이 있다 그래서 막 제거하고 싶다는 그런 분의 그 사연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